그 위력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자, 세상 떠들 기회를 줘라. 자, 이거는 이제 소칼 송대 참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이게 진짜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하옵소서? 지랄을 허하옵소서? 이게 지금 요 왼쪽에 앉은 애, 그 요 여기 앉은 애 있잖아요. 두 아이가 지독한 ADHD라고 소문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앞자리에 같은 교무실에 선생님 근무를 했는데, 선생님 암기하고 암울기 아세요? 아직 몰라요. 수준별 수업도 다음번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얘네들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냐, 걔네들은 왜 수업시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리클래스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근데 딱 이미 정보를 제가 얻었잖아. 그 저는 학교 가면 상담실에 가서 정서행동 고위험군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복지 대상 아이들, 그 두 아이들의 명단을 은밀하게 입수해서 참고합니다. 어려 이미 정서행동 검사상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케어의 대상인 거지 훈육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보는 입수를 했고 관찰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진짜로 수업, 중반 수업, 이동 수업에서 하는데 한 시간 내내 딸그락거리네. 볼펜을. 아, 참느라고 꼭지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그러나 끝까지 참다가 끝나고 나갈 때 한마디 했어요. 너 혹시 드럼 배우냐? 약간 비아냥이 섞였어. 근데 깜짝 놀래.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학교 밴드 드러머예요. 헐. 거기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정말 탁탁하게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내가 거기서 오케이 딱 걸렸어.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드럼스틱. 네, 드럼스틱이에요. 그 주에 바로 동네에 악기점을 찾아가지고 드럼스틱을 두 벌을 샀어요. 그, 너는 앞으로 영어 시간에 밴드 드럼을 책임져준다. 그 지금 상담의 근본 원리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뭔가 하나에 꽂혀있어. 그걸 찾아서 세상과 연결시켜줘야 돼. 제가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영어 수업에 혁신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매 시간 한 시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씩만 만들어. 그런 얘네들 막 신난 거야.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야. ADHD에서 뭐로 됐어? 회복사가 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재주 없는 애는 군뱅이도 무슨 재주 있어? 구르는 재주.